이제 채팅 로봇과 채팅하기 이거는 어느 날 제가 엄북중학교에 있을 때인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혹시 이거 아세요?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답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 어떤 걸까? 아, 채팅 로봇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 제가 이걸 했더니 교수님들이 책 빨리 논문을 쓰시구나. 제가 멀티영어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 애들 해놓고 채팅하고 쓰기 말하기 능력 향상에 효과되며 채팅하는 것을 더 복잡하고 기분을 사용합니다. 이런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채팅 로봇은 어떻게 찾으시냐? 이 저는 처음에 말할 그 글로 말할 때, 야 이거는 영어 교육의 혁명이다. 만약에 여기에 음성 인식이 더 붙여지면, 그리고 여기다 TTS 텍스트를 스피치로 만드는 기능이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렇다면 실제로 말하는 로봇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재작년에 요 말하는 로봇이 생겼어요. 에비봇이 생겼어요. 에비봇에 가서 채팅을 두 번째 로봇입니다. 채팅 숙제. 얘인데요. 요게 지금 요게 음성인식이 되는 거예요. 요거 누르고 말하면 하이. 지금 마이크가 허용. 2학기에서는 이렇게 대소문자는 별로 구별이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도 네. 해보세요. 도서관. 어? 헐. 얘 앱이 맞는데? 이걸 누르고 하면 음성인식이 돼요. 대게 가셔서 마이크 끄고 남자 선생님은 조심하세요. 뭐 결혼하신 남자 선생님 괜히 이거 하다가 저게 이제는 또 외국 여자랑 쇼팅까지 한다고. 잠시요. 어느 선생님이 그 마늘한테 오해받았다고. 그러면 이걸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냐. 저는 채팅 로봇과 채팅하는 걸
테디11.com 원래 제 홈페이지에 채팅으로 검색하시면 KET21.com입니다. 여기라면 애들하고 애들에게 채팅 영어 채팅 로고가 채팅하고 그것을 우리말로 해석해서 올려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회수가 만만치 않죠? 134, 100, 150. 친구들이 채팅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애들이 복사하지 않냐 이런 선생님들 우려하실 텐데 그거는 디지털 세대의 자존심을 모르는 말씀이죠. 애들은 행여 같은 문장이 반복될까봐 다른 애들 걸 잘 안 봐요. 그리고 자기가 한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이거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월 26일 쫙 5월이면 이렇게 해석을 해서 There is something to say to What is I don't know You need to marry me 나하고 결혼할래 이 자식 참나 I have never considered 생각해본 적 없는데 Will there be many good chance that you Today you will feel hard to me Amazing 아이고 이 자식들 참나 근데 그 교육과정에 영어 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있는 곳이 먼저 오는 데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평생 학습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할 것. 그것이 국가가 우리에게 명한 임용의 사유입니다.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근데 우리는 과연 영어에 대해서 흥미와 자신감을 주고 있냐? 채팅. 채팅 숙제. 그리고 팬도라 버튼 닫고 여기 가시면 이 상위권 아이들은 직접 채팅 로봇을 만들도록 합니다. 팬더라고 주다컴에 가서 근데 진짜 슈퍼 1등급인 애들이 이거 하더라고요. 뭐 저 일본에 유학 간에 무슨 서울대 무슨 지역균형 간에 뭐 무슨 이런 애들 있잖아요. 포항에 곡방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진짜로 여기서 만들더라고요. 왜냐? 돈을 벌려면 이런 데서 만들어요. 정말 무슨 자동차 100만 대 수출한 것보다 이 소프트웨어 하나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일본 아시모 로봇 생기면 뭐해? 말려야 될 거야. 근데 그 원천 기술을 우리가 여기서 상상하고 만들 수 있고, 팬도라 워치닷컴 가면 만들 수 있고,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성호 오빠. 근데 말을 못해. 만들 지 오래돼서, 언제 만들었냐, 그러면,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44살 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18년 전에 만들었어요. 여기 팬더라 버치 닷컴 가시면 선생님들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몇 상까지 채팅 로봇 만들기까지